정말 안 어울리게. 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존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처음이에요. 많이 후달릴 텐데. 제주도 가봤어요. 그런 섬 말고는, 큰 섬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. 시골에 살아본 적은 없고요. 그 판타지는 좀 갖고 있었어요.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여유롭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고 운전은 네 잘해요. 면허 있고 스틱은 못해요. 운전 잘 못해요. 정정하겠습니다. 승용차 운전하고 뭐 예체능 할 때 호동이 형께서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때 그 감사함을 아직도 저는 갖고 있죠. 용화 씨는 음악 방송에서 인사만 할 정도 이미선 씨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. 원탑이셨잖아요. 근데 요즘 훨씬 더 미모가 실제로 뵀으면 해서 이렇게. 찍지 마. 제가 사실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어르신들이랑 친근하게 하는 거를 잘 못해서 걱정이 되긴 해요. 어르신들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막 뭘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바다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. 저 낚시해보고 싶었어요.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. 제대로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. 아니요, 저 잘 못 그려요. 열심히 하니까. 무덤인가요? 여기 섬인데요. 결국 존박은 뭐라고 했어요? 그냥 앉아있어요. 쟤는 강아지인가요? 고양이인가요? 고양이에요. 저 그림이랑 똑같이 했어요. 그러니까? 저는 다 할 수 있는데요. 호동이 형이 시키면은 저는 약간 하기 싫은 티를 좀 낼 것 같습니다. 시선 누나라고 하면 안 될까요? 갑시다. 예, 봐봐. 진짜로? 괜찮으시겠어요? 저랑 약간 맞는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허당 느낌이 용화 씨도 바보 듀오 이런 걸로 아빠 다리를 잘 못해요.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밥 먹을 수도 없고 어우 막 여기 막 알베이고